이번에는 지문 5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 그리고 세로값축과 보조세로값축의 제목은 세로제목으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결과 부분을 한번 보시면 차트의 상단에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비용이라는 차트 제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0%, 1%, 유분이 뭐에 대한 건지 세로값축에 대한 분량률이란 제목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찬가지 보조 세로값축이죠. 그 부분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유분이 뭐에 대한 부분인지 보조 세로축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 제목에 대해서 너라는 얘기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만든 차트를 봤을 때 상단에 봤더니 차트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세로축에 대한 제목도 전혀 없죠. 그럼 기존에 있으면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수정 들어가시면 되는데 없을 때는 이 차트에 대한 구성 요소를 추가하셔야 되죠. 그럼 차트에 특정 구성 요소가 없을 때는 차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상단 차트 도구라는 메뉴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 차트 도구라는 메뉴는요, 차트가 반드시 선택이 되어 있을 때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차트가 아니라 특정 셀 클릭하셔서 셀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현재 워크시트 편집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차트 도구에 대한 명령이 안 뜨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차트에 대한 편집은 차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상단 차트 도구 명령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야 되죠. 그럼 차트 도구를 잠깐 살펴보면 세 가지 탭이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탭은요,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모양새를 한꺼번에 꾸미실 때 쓰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레이아웃 탭은요, 바로 차트에 대한 각종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쓰는 부분이죠. 그러면 특정 차트에 뭔가를 구성 요소를 더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가 없을 땐 레이아웃 탭에 와서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레이아웃 탭에 각종 제목과 관련해서 요 부분이네요. 레이블 그 영역에 보시면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가운데 놓으실 수도 있고요. 차트 맨 위에 놓으실 수도 있죠. 좀 전에 지문에 보시면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차트 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트가 적어지면서 그 위에 차트 제목이라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라는 그 지문이 있어서 그림을 보시고 차트 제목은 써주셔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차트 제목은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 비용이네요. 그럼 현재 차트 선택하시고 얘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수식 입력줄이죠. 그럼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 비용, 참고로 오타는 없이 정확하게 띄어쓰기 확인하셔서 입력하셔야 되고요.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입력하실 땐 반드시 엔터 쳐서 입력 완료를 하셔야 되죠. 물론 특정 요 구성 요소에서 직접 더블 클릭하셔서 기존 글자를 수정하시고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차트 요 세로 축에 대한 제목도 놓으라 그랬거든요. 지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차트 제목은 차트 2, 세로값축과 보조 세로값축은 제목을 쓰는데, 축 제목을 쓰는데 세로 제목으로 추가하래요. 그럼 상단 차트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차트 도구에 구성 요소와 관련해선 레이아웃 탭에 가시고요. 축 제목이네요. 세로 축 제목이 됐건 가로 축 제목이 됐건, 그럼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이죠. 세로 축 제목에 가시면 현재는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제목 회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로 제목이라는 것도 있고요. 가로 제목이라는 것도 있죠.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목 회전 클릭 한번 하시면 자, 기본 그 세로축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글자가 90도 회전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다시 축 제목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가셔서 세로 제목
우리 지문에는 바로 이 세로 제목을 하라 그랬네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세로 형태의 글꼴 있죠.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축 제목 가시고요. 기본 세로 축 제목에 가셔서 가로 제목 클릭해 보시면 얘는 가로 방향의 문자가 되실 거예요. 그럼 지문에는 정확하게 세로 제목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 이걸 골라 주셔야 되죠. 그럼 선택해 주시고 현재 선택된 개체에 어떤 글자를 쓰실지 물론 이곳에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수식 입력줄 가셔서 클릭 그곳에 지문 보시고 불량률이네요. 불량률 입력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 입력하실 땐 반드시 엔터 쳐서 입력 완료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엔 보조 세로 축 제목에는 생산 비용이라는 축 제목을 넣으실 거네요. 그러면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 있죠? 세로 제목 클릭하시면 이 부분에 축 제목이 나올 거고요. 해당 축 제목 개체가 선택되셨는지 확인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생산 비용 입력 완료 엔터 그러면 생산 비용 이렇게 완료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5번 지문은 끝났고요. 6번 지문으로 갑니다.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크기 14포인트 글꼴 스타일 곱게 그럼 차트 제목 이 부분이죠. 개체 선택하시고 이곳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현재 개체에 대해서 글꼴 크기를 꾸밀 수 있는 미니 도구라는 게 뜨죠. 그럼 미니 도구에서 하셔도 되고 혹은 불편하셔도 홈탭에 가셔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저는 미니 도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글꼴은 봤더니 굴림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클릭하셔서 굴림 찾아주셔도 되고 타자가 빠르시면 굴림 직접 쓰시고 엔터 치셔도 되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4포인트예요. 14포인트 찾아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인데 이미 굵게가 선택이 되어 있으시네요. 그러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노랗게 되어 있으면 현재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6번에 대한 차트 제목은 굴림 14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이거는 끝나셨네요. 이번에 7번 보조 세로축은요. 표시 형식을 자 여기에서 보실 때 보조 세로축이에요. 축 제목이 아니에요. 보조 세로축은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고요. 눈금의 최소값은 3000, 주 단위는 1000으로 지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문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보조 세로축이기 때문에 얘는 축 제목이 되는 거고요. 얘가 보조 세로축이 되는 거죠. 그럼 해당 축에 여기 보시면 얘가 5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세자리 심표 스타일 숫자 범주에 세자리 심표 스타일 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 이제 그 눈금을 한번 보시면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2500으로 잡혀 있고요. 얼마만큼씩 주단위가 커지고 있냐면 500만원씩 이렇게 커지고 있네요. 500만원, 1000만원, 1500, 2000.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값은 뭐 변화를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값은 3000만원으로 하래요. 그리고 이 커지는 이 주단위 있죠? 이 주단위를 바로 1000으로 주래요. 그럼 이 축에 대한 변경은요. 해당 축, 보조세로축이죠? 선택하시고 오른쪽 축 서식 한번 가시면 자 축 옵션에 보시면 최소값 자동 0으로 잡혀 있네요. 최대값 자동 자 2.527 얘는 2500에 대한 지수 표현인 것 뿐이고요. 2500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주단위 아까 500씩 커지는 걸 보셨죠? 주단위는 지수 표현이지만 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지문에는 최소값에 대한 명시는 없었어요. 그럼 자동 그렇게 두시고 먼저 이거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닫기 누르시고요. 이곳에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이런 것들은요. 엑셀이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차트 크기에 따라서 얘는 자동으로 바꿔줘요.
그럼 제가 일부러 차트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크기 아래쪽 크기 변경 조절점에 가서 아래로 넓혀볼게요. 바뀌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줄여볼까요? 안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알아서 바꿔버리는 게 보이시죠? 그럼 차트 크기에 따라서 얘네는 자동을 조절을 하면 주단위를 수시로 바꿔버리거든요. 그걸 고정시켜 놓겠다는 얘기죠. 다시 원래대로 차트 크기는 제가 F27까지 옮겨 놓고요. 이 차트 크기가 어찌됐건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고정시키겠다. 그러면 축 보조 세로 축 선택하시고 오른쪽 축 서식이었습니다. 이곳에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고정시킬 거예요. 얼마로 고정을 시키냐면 3000이었어요. 그럼 30000000. 그 다음에 주단위도 차트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어버리죠. 그걸 고정시킬 겁니다. 고정. 얼마로 고정시킬 거냐면 1000으로 10000000. 확인 닫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이제 무조건 3000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단위는 10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죠. 고정시켜져 있죠. 차트 크기 한번 조절해 볼까요? 아래쪽 경계선에 가서 드래그. 아무리 작게 하셔도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는 바뀌지 않고 있죠. 이번엔 지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곳에 세 자리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선택하시고 오른쪽 축 서식 가시고요. 그러면 축 옵션에서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설정을 하시는 거고 옆에 메뉴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선택하시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셀에 뭐 숫자 표시 형식 주시는 거랑 동일해요. 그럼 이곳에 범주 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해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곳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알아서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닫기. 그러면 이곳 7번 지문에 대한 부분이 완료되었고요. 이번에 8번 지문 확인합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고요. 테두리 종류를 실선. 그리고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3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을 하라고 했네요. 그럼 먼저 범례를 선택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곳에 범례, 요 부분이 범례죠. 파란 막대는 불량률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꺾은 선형은 생산 비용 계열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범례였어요. 그럼 범례 선택하시고 일단은 아래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오른쪽 이곳에 범례 서식 들어가시고요. 자, 기본 범례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해 보죠. 현재 범례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차트 그림 영역이 비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좁다 보니까 하단에 항목 이름을 넣기에는 얘가 겹쳐버리죠. 그래서 알아서 지금 기울임이 회전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림 영역이 넉넉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듯하게 가로 방향으로 알아서 자동 배열되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범례 선택하셨고요. 범례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하실지 아래쪽. 그러면 이곳에 범례 위치는 아래쪽으로 옮겨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영역은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요 항목 이름이 뭐 약간 회전되어 있지 않고 반듯한 가로 방향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지문에 더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테두리 종류는 실선, 그리고 테두리 색은 파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테두리에 대한 작업, 현재 범례 서식창이 나와 있고요. 테두리 요 부분이네요. 테두리 색에 가서 그곳에, 잠시만요, 제가 까먹었네요. 테두리 종류는 실선, 그 다음에 색은 파랑. 그럼 테두리 선 종류는 실선, 그리고 색상은 이 부분이 표준색이죠. 표준색에 파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닫기 누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짐은 완성이고요.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3, 글꼴 스타일 굵게. 상단 홈탭에서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오른쪽 버튼 클릭, 미니 도구를 쓰셔도 되죠. 저는 궁석 직접 써서 검색하겠습니다. 궁석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13포인트. 없으면 직접 쓰시는 거죠. 13 쓰시고 엔터. 그럼 13포인트.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아직 굵기가 눌러져 있지 않죠? 그럼 굵게. 그럼 이렇게 범례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셨어요. 이번에는 다시 지문으로 가서 8번 지문이네요. 불량률 계열에 대해서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저장하래요.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건 이름표였어요. 그렇죠? 그럼 불량률 계열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범례에 보시면 불량률 계열은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예요. 그럼 불량률 계열 이 부분이죠. 클릭. 그러면 모든 불량률 계열에 이렇게 점이 나오면서 선택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불량률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 여기에 이름표를 주는 건데 구성 요소가 없어요. 그럼 추가되는 구성 요소는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데이터 레이블, 그림 보고 찾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정확하게 바깥쪽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깥쪽 끝에 클릭하시면 각 바깥쪽 끝에 레이블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9번에 대한 지문이죠. 이번엔 10번.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생산비용 계열의 선의 너비는 4포인트, 선색은 표준색 주황,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 자, 이곳에 선의 너비, 그 다음에 선색 이런 것들은요, 차트를 보시면 꺾은 선형이죠. 그래서 꺾은 선형의 이 선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꺾은 선형의 표식이라는 얘기를 좀 씁니다. 그럼 이 너비는 4포인트, 그 다음에 선색은 주황, 그 다음에 선이 지금 이렇게 꺾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완만하게 부드럽게 바꿔놓으란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에서 우리 생산비용 계열 이 부분 선택하시고, 그럼 각각의 생산비용 전부 선택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고요. 이곳에 보시면 선에 대한 너비, 그 다음에 선색 이거죠. 그러면 선에 대해서 선 스타일 혹은 선색 들어가시고요. 선색은 표준색 주황이에요. 그러면 선색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선, 이게 골라져야 되고요. 그래야만 선에 대한 색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선색은 주황, 얘가 주황이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너비는 선 스타일에 가셔야 돼요. 선 스타일 가셔서 이곳에 선에 대한 너비 4포인트, 4, 엔터. 제가 엔터를 쳐버렸기 때문에 바로 나와버렸네요. 오른쪽, 다시 한번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고요. 이곳에 선 스타일 4포인트. 그 밑에 보시면, 선 스타일 창 아래 보시면, 이 꺾은 선형을 완만한 선으로 하겠다라는 체킹 버튼이 있어요. 체킹. 그러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닫기.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지문까지 해봤고요. 이번엔 11번 지문. 차트 영역 테두리에 그림자를 주는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설정하고요.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래요. 먼저 그럼 이 지문을 보시면 현재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차트의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안 보이거든요. 빈 부분 클릭, 차트 한번 선택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는 기본적으로 직각이에요. 직각이고요. 요 차트 부분이 그림자도 없죠. 그럼 요 차트에 대해서 직각이 아니라 이곳에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차트 부분의 오른쪽이면 요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아래쪽이면 요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요 오른쪽 아래 그림자를 주래요.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이곳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모서리 둥근 혹은 그림자, 일단 그림자부터 적어볼게요. 그림자 선택하시고 오프셋 대각선 아래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 그림자 어느 부분에 줄지, 자 거기에 보시면 용어에 오프셋 바깥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프셋이라는 자체가 바깥쪽인 거죠. 그래서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곳에 살짝 그림자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 선택 선이 보여서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차트 완만한 이 둥근 모서리죠. 그거는 테두리 스타일에 가시면 이곳에 둥근 모서리 선택하시면 이 부분이 완만한 곡선이 되실 거예요. 닫기 눌러주시고요. 빈 부분 클릭. 취소해서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 아래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요. 또 끝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